예, 우리 그 리니지 2M을 이제 사랑하시는 우리 또 아군 분들이나 예? 예, 또 적혈 분들도 이제 재방송들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 아니, 솔직하게 적혈 분들께 한 말씀 올릴게요. 좀 반감되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도망을 갈 때는 가더라도 예, 잘못했음이라는 말 한마디는 하고 좀 도망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지고 있는데도 뭐 사실상 따진다라고 보면은 예? 많이 두드러 맞기도 했지만은 카인의 본토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쳐들어가서 쟁을 하잖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카인 굿섭 자체가 지금 월드 아덴 공성 자체도 지금 16주 지금 수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하고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어. 싸움이라는 게 승패가 무조건 있는 거잖아, 사실. 그건 맞잖아, 여러분들. 틀린 거 아니잖아. 도망을 가겠다, 뭐 돈이 없다, 어? 뭐 공성을 좀 먹으려고 잠깐 뭐 싸움을 피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이게 승패라는 게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좀 요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하고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고 도망가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든, 사실. 그건 맞잖아.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하셔갖고 좀 인정을 하시고 좀 도망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적혈분들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래요. 사실 저도 이 리니지2M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나름 과금을 많이 하고 캐릭터를, 내가 물론 뭐 플레이를 많이 안 하지만은 하나의 희생이에요, 희생. 네?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적혈 총군의 지금 그 코니가 지금 전설검을 들고 있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진짜로. 에? 이게 어차피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임인데, 난 솔직히 지금 신화검 자체가 옛날처럼 뭐 전설대장 레시피로 해갖고 막 그런 걸 막 해갖고 뽑고 이런 거 매물도 있는데, 난 진짜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거는 혈원분들이나 연합분들을 과금해서 고기방패로 쓰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야, 솔직하게. 네, 우리 저 코니 씨는 진짜 좀 여유가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 쉽새끼야. 없으면 없는 대로 할 것이지. 뭐 쉽새끼가 이게 뭐 돈 있는 척을 존나 하고 있어. 어? 인천에 부동산을 하고 땅이 얼마가 있고. 아니 쉽새끼야. 들으니까 존나 기분 나쁘다. 앞뒤가 안 맞네. 싸가지 없는 새끼가. 고추가 뒤로 달렸나. 앞뒤가 맞지는 않아. 걔 싸가지 없는 놈이 저거. 쉽새끼 리니지 판택에서 돈 있는 척 하지마. 빰 싸다고 쳐 맞으니까 전설검 나부랭이 그지 삥바리 새끼가. 뭔 쉽새끼가 인천 땅이 어찌고 저찌고 허세는 시발놈이 저게. 그냥 돈 없으면 찌그러져 늘어져. 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어? 이 총구나 빰을 쳐발라니까. 이 좆봐봐. 좆같은 새끼가 어디 뭔 쉽새끼가 이게. 까진 놈 앞에서 뒤질라고 돈 있는 척 존나 하고 있어. 허세 떨고 있어. 쥐알이 반풀만한 새끼가. 씨. 혼난다. 전설검 나부랭이 좆봐봐. 응? 어? 보조 거마. 그게 네 사이즈고 네 판이야. 뭔 말인지 알아?